자, 오늘 우리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게, 제가 사실 그 화학통이랑 유전을 오히려 또 송구시에서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또좀 쉽게 푸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간을 비교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다음 시간부터 확실히 이거 꼭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우리 좀잘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제가 처음으로 수업할 문제 바로 6번. 3개 가자. 6번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A2분의 A5가 A3분의 4A4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이걸 보면,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지를 보잖아. 풀 때. 근데 이거를 AR이라고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AR 예제 공부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몇번 건너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얘랑 똑같은 게 등차수에 대해서 이거야. 등차수에 똑같은 게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A5-A2를 A 플러스 4D, A 플러스 D로 바꾸진 않잖아.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은 3D라고 생각하지. 그걸 바꿔서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럼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거랑 등차 등비가 결국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을 보면 여기다가 아예 세제곱이라고 써주세요. 바로. 그 다음에 A3분의 A4도 역시 뭐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A4 마이너스 A3을 보고 A 플러스 3D에서 A 플러스 2D를 뺀다는 식을 쓰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얘도 아니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4R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R 세제곱은 4R이니까 R 제곱은 4가 되면서 모든 항이 양수, 공비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은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얻은 거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때문에 지금 이거 수업을 하는 거는 완전 받아들여야 된다.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체가 에라예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다는 자체가 에라입니다. 그게. 왜냐면 R-1분의 AR의 제곱 마이너스 2를 6번 문제부터 쓴다는 거는 상당히 시험이 꼬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인정합니까?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이걸 다 더한 거니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몇을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게 S면, 이게 만약에 S라고 하면 이건 몇 S가 되겠어요? 2S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1항부터 6항까지를 다 더한다. 그러면은 3S가 21이니까 S가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약간 이 뒤에 문제도 풀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기서 R-1분의 A, R의 제곱 마이너스를 쳐버리면 그 다음에 A, A3, A5도 너무 어렵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관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까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이런 문제들이 끝까지 수업만 들어서는 10개월 뒤에도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구조가 중요한데, 양수, 음수의 짝수, 홀수, 제곱근. 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딱 봐야 될 거는 2의 n-1-64가 언제 양수가 되지? 이걸 딱 먼저 써요. 제가 아까 개인 피드백 때 2부터 넣어보라 했는데, 이제 그런 단계를 건너가면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쓰고 싶어져요. 이건 언제 되나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게 64가 2의 6제곱이거든요. 64가 2의 6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n이 7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는 거야. 앞에 때 n이 7보다 크면 양수고, 반대로 n이 7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 음수가 나오려면 지금 아주 센터에 잘 안 되는데 정상인 애가 왔어요. 지금 다 적고 있는 애. 어? 원래 다 적으면 중위권이에요. 하나도 안 적으면 하위권. 생각하고 적으면 상위권입니다. 저 수업 듣는 것만 봐도 딱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근데 정상인 애, 중위권이 정상이잖아. 정상인 애가 왔어. 근데 센터에 앉으라고 그랬어. 너 여기 앉잖아. 왜냐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적어줘야 이제 옆에 애들이 아, 나만 안 적으니까 나만 이상한데. 근데 이전까지 우리 다 안 적으니까 아, 장난입니다. 자, 잘 들어. 근데 생각하고 적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예 안 적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양수의 짝수 제곱이니까 7보다 큰 짝수가 뭔데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계속 다시 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 바라는 건 7보다 큰 짝수와 그 다음에 뭐? 7보다 작은 홀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그게 바로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겁나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숫자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은 아 내가 아 이 문제 나오면 이제 풀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다음에 9번 문제가 여러분 이 9번 문제가 이번 더프 사원의 11번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봤을 때 쫄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그 주의시키려고. 봐봐. 집합 문제가 나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상위권 아니면 다 틀려요. 집합 4점짜리가 나오면은 상위권 아니면 원래 다 틀려요. 집합을 우리가 꼭 정리해야 돼요. 제가 몇 명한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다시 공부시키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집합 부분은 절대 수능 범위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때마다 틀려요. 그럼 집합은 항상 수능에서는 뭐만 보냐면 수능에서 원소의 개수 이런 거 안 나오죠.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런 거 본 적 있으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꼭 나와. 그게 뭐냐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을 법으로 네가 바꿀 수 있냐? 라는 걸 꼭 물어봐. 이게 정신이 어때 하는데 조건 제시법에서 너가 원소 나을 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만 집합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건 제시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M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 A, B가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A, B 값들은 중요하지 않아. 야, 이해 됐어? M의 값이 중요한데 그 M에 대한 설명이 나와. 이 뒤에는 M은 어떤 거냐면 M에다가 4배를 하면 아주 복잡한데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제 포기하게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M을 작은 것부터 쓰면 M을 작은 것부터 쓰면 음이하는 정수였죠. 그러면 음이하는 정수는 뭐부터 시작하나요? 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양변 4로 나누거나 M은 뭐 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노가다 하는 사람이 꼭 풀어요. 이 문제는 9번이고 첫 번째 4점짜리 문제. 3점짜리 같은 사정이죠. M에다가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0은 6A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래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좀 현실을 좀 잘 보면 이렇게 묶으면 얘는 뭐의 배수가 됩니까? 6A 마이너스 9B는 뭐의 배수가? 3의 배수. 고맙다. 빨리 얘기해줘야지. 나 요즘 고혈압 이게 뭔 거야? 아 진짜야. 형이 그 부모님이 다 아버지 고혈압인데 나도 고혈압이야.
여기 빨리 대답 좀 하자. 이거 3의 배수. 3의 배수에서 지금 이, 그럼 이게 지금 내 1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2를 뺐는데 0이 되면 이게 1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 집합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0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0을 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려요. 제가 수업 때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로 가는 거지 이제 오프냐 푸냐의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넣어보고 계속 이거 보고만 있고 음하죠? 오이씨 망했네. A에다가 반대로 넣는 거지. A를 0, A에다가 0을 넣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타겟이 뭐예요? M값이 타겟이니까 M에다가 0을 넣어야죠. 근데 A, B를 동시에 두 개를 변수로 갖고 가니까 되지가 않는 거야. 그 부분을 여러분 좀 강조드리고 그럼 이제 끝났지. M에다가 1 넣으면 뭐가 돼요? 여기? 4. 똑같아요 지금. 여전히 이건 뭐의 배수죠? 3의 배수. 그럼 여기에 원래 있는 시계는 뭐 들어가야 돼? 5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5가 3의 배수. 5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8. 이게 여기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9. 9는 3의 배수가 맞지. 아, 그러면은 M에다가는 2를 넣으면 되겠다. 2는 A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그 다음, 이 다음에 뭐 있어요? 5가 되겠죠? 그 다음 8이 되죠. 아, 그럼 이제 풀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 그럼 다음부터 고민하자. 왜냐면 이게 대수라는 파트가 있어, 여러분. 바뀐 교육 과정에서 들어오잖아. 이 대수라는 게 결국 그 숫자를 보는 센스인데, 그거는 대입을 해봐야 돼. 대입 안 해보고 생각을 대수를 마치 그 해석처럼 생각하면 돼요. 대수 문제는 대수로 풀고. 여러분, 저도 이제 해석 좋아하는 거 알 거예요. 저도 막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막 이런 말 좋아하잖아. 저도 문제 풀 때. 해석은 해석으로 풀고 대수는 대수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섞여보면 안 돼요. 대수 파트인데 해석으로 풀고, 해석 파트인데 일일이 대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꼭 대입을 해봐라. 그 다음에 제가 집합 문제는 뭐만 나온다고요?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집합이 있는데 조건제시법이 뭐냐면 항상 이게 타겟이다.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읽어줘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9번이었다. 10번. 속도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속도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A를 치잖아.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그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참수에서. 이거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이건 2차항의 계수를 말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공식은. 이거 모르면은 더 이상 심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심한 말 나와도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몰랐다면 지금 빨리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외우기도 쉬워요. 2차는 3차, 3차는 4차.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똑같고 여기는 6, 여기는 12. 2 곱하기 3, 3 곱하기 3. 모르면 은퇴해야 됩니다. 2 곱하기 3, 2차 함수 2 곱하기 3, 3차. 3차 함수 3 곱하기 4, 4차.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있어, 4차 함수. 이건 뭘 것 같아? 아, 4차인데. 지금 이 패턴이면 공식이 뭘 것 같아? 말해 보세요. 이건가? 오른발. 이거 뭐 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거 2 곱하기 3이지. 이거 3 곱하기 4지. 그럼 이거 분모 뭐이냐? 그렇지. 그 다음에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5제곱. 이거 실제로 인검 듣거나 그러면 한 번은 봐요. 실제로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패턴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선생님 이 패턴이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해지죠? 안 궁금해져요? 궁금해져야 돼요. 예. 예, 이게 궁금해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수학이 이제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근데 이제 안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면 공부는 오래까지만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부에는 뜻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그 공부의 기본이 탐구심이거든. 궁금하지 않잖아. 그냥 별로 안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제 공부 별로 안 할 사람인 거지. 자 어쨌든 그건 상관없는데 점수는 잘 가야 되니까 이거는 꼭 내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지금 이 문제를 그려보면 여기 넓이가 12분의 a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안 나와요. 어디서 출발했는지 지금 수직선 위에서 어디서 출발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고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자 k에서 출발을 했는데 얘는 a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만 가는데. A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만 가다가 A가 되는 순간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바로 12분의 A 4제곱이라는 거죠. 이만큼 왼쪽. 지금 그게 3분의 4라고 하는 거예요. 3분의 4. 그러면 이제 A 4제곱이 16이고 A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그 간단하죠. 실질적으로. 자, 넘겨보겠습니다. 11번. 그러네. 아 제가 8번에 홈피시에서에 첫 번째 아 제가 어제 진짜 감동적인데 제가 어제 어떤 학부모님이랑 카톡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인데 제 영상을 다 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던 게 홈피시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선생님 홈피시에서 있으시면 중학생들한테 홈피시에서 안 주거든요. 그런 거였어.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등에서 시름땀 났지. 오씨 이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이거 말 조심해야겠구나. 아 진짜 이거 시름땀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제 카톡할 때도 이제 착한 척하면서 아 영광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속으로는 아 이거 이상한데. 영광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제 영상을 많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제 그 뭐죠 그거 그 저 유튜브다 보니까 통계 대시보드라고 통계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시청자가 어디 국가에서 듣고 있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원으로 나오는데 진짜 신기해서 말하는 거야. 이만큼이 코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말레이시아야, 이 정도가. 아니, 그래서 나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도대체 왜 내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어. 말레이시아에서 좀 통하나? 어? 아, 얼굴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말레이시아에 넘기다, 내 스타일이냐 하면서 이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건가? 코리아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 오히려. 아, 반대는 아니죠. 저는 그냥.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쇼당이 안 풀린 문제였어요. 이건 쇼당이 안 풀린 문제. 특히 여러분, 이쪽 알아주세요. 그림이 없잖아? 그러면은 어렵다고 생각돼, 쉽다고 생각돼.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 근데 겁나 쉬운 거야. 원래 그림이 없는 그림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 왜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는 즉시 너무 쉬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잘 듣고 있냐? 그림이 없는 그림 문제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A B C 집중해라. 미쳤냐? 야, 집중해. 나 진짜 중요한 일 집중해. 욕 나오고 하지 마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욕설 주의보 내렸다.
자, 야, 이거 좀 아까 이때 지금 결과를 아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A, B의 길이가 사라. 이건 그려야지. 나 이거 안 그리는 새끼는 이따가 저 보면서 이거 안 그리는 새끼는 다 뭐 찾아가고 싶은데 이거는 그려야지.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B, C를 1대2로 내분한다. 근데 B, C를 이렇게 놓는다. B, C가 이렇게 있으면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 이거랑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놓고 메인은 밑에다 놓아. 자, 그 다음에 1대2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였냐면 문제에서는 B, D의 이 각도의 사인 값이 8분의 60이라고 나왔어. 사인 값은 매력이 없죠. 왜냐면 제가 지금 타깃으로 하는 변이 있어. 제가 타깃으로 하는 변이 여기에요. 난 이 길이를 꼭 알아야 돼.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 내가 나는 이 길이를 알면 뭐가 됩니까? 이 각도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각도를 알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야, 중신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집중해라. 이 문제예요. 어? 자, 그러면은 8분의 루트 15가 사인이면 코사인은 뭐가 됩니까? 8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을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길이 구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이 길이까지 구했어? 이것도 안 구한 시기도 찾아가고 싶어. 어? 초인종 방문하고 싶다고. 아, 진짜로. 아, 왜냐면 이거를 안 구하면은 이거 다 우울증이야. 우울증. 내가 볼 때 재수의 상담 학생들이 다 우울증을 걸고 있어. 다 우울증을 치료해야 돼. 그래서 어떤 재수학원에서 다 그거 뭐 심리 상담사 다 있잖아. 위험은 없지. 우울증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4, 여기 4, 여기 2야. 근데 내가 지금 이 갖고 코사인 알고 싶어. 이럴 때는 코사인 법칙 해야 돼, 아니야 돼?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듬현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듬현 삼각형은 수직이든 물리든. 그럼 이제 여기서 순환이 그거야.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 뭐가 될까? 너 지금 듣고 있지? 새끼야.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너 지금 새끼야 너 지금 뭐 이 새끼 먹는 거 생각했어? 지금 아니 지금 분명히 아니다. 아 지금 아까 너 탕수육 남기고 그 생각했지 지금. 아빠 하나. 야 지금 여기. 저거 지금 푸른 거 이거? 생기 출시 아닌가? 아, 이거? 이거 제일 힘들어. 네. 자. 뭘 아야 시키야 이거 죽는데. 이거 집중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몇입니까? 수직이 뭡니까? 1이죠.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사인이 뭐가 돼요? 4분의 1이야. 그럼 이제 1이면 여기가 6이니까 바로 나오게 돼. 중요한 거는 뭐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다. 물론 이거 보면 여러분 봐봐요. 이거 보면은 그림을 그리기 좀 싫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야,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 야, 지금부터 12, 13, 14 이 세 문제 할 때 그 제가 영어를 팔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 지금부터 20분만 집중해주면 업그레이드 돼요. 꼭 좀 잘 봐주시고 12번 문제부터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간다. 12번. FX는 야 근데 내가 세상에 느끼는 건데 이 대성만이네. 정말 문제가 좋은 거 같아. 이거 매년 느끼는 거잖아요. 수업을 대성만이 있어서 장난 아니야. 메가스터디는 절대 이 정도 퀄이 안 나오거든. 여기는 그 교재 콘텐츠가 참 좋은 것 같아. 이 학원 정말. 지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절대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에 대해서 나온 식을 전개하는 거는 노답의 식. 노답의 식.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문제에서 나와줬는데 이걸 자기가 스스로 복잡하게 다시 걸어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여쭤볼 게 있어요. 자, 집주요. 이건 매차함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매차함수죠? 그렇죠, 요것이. 2차입니다. 그러면은 2차를 접근하면 뭐가 돼요? 3차죠. 아, fx는 매차다? 3차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볼 때, 이거 전개한 다음에 다 접근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걸 말해줄게. 걔는 뭐가 문제냐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수학할 때. 수학은 이 머리를 계속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을 보면 이 윗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 이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말은 왜 있는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항등식은 원래 수치 대입.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은 양변에 뭐 넣고 싶어? 여기 x에다 뭐 넣고 싶어? 0을 넣어보고 싶지. 왜냐면 0을 넣으면 0부터 0은 0이. 그러니까 두 번째를 알 수 있어. 아, fx는 어디를 지난다? f0은 0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 fx는 원점을 지난다는 꼭 표시를 해주는 거야. 어떤 애들이 알겠지? 이런 게 아까 말했던 해석.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수학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대수 파트의 문제를 해석으로 두고 해석 파트의 문제를 대수 일일이 다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아둬야 돼.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f(x)의 도함수가 얘야. 도함수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f(x)는 x는 3과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극값을 가져요. 이렇게 딱 야무지게 딱 풀면 돼. x는 3과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쬐끼러미다.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겠지. 못 맞추는 여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에브가드 여기까지 다 이제 체크 되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로 가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로. 자 만약에 이제 아무렇게나 그려보는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A에서 극대를 갖고 3에서 극소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으로 지금 체크된 게 절대값 함수거든.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절대값 fx랑 절대값 f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 개인데 세 개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야, 지금 잘 들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다 보여주고 싶어요? 굉장히 무릎 꿇고 말하고 싶은데 극값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걸 고려하지 말고 막 이런 거 고려하지 말아요. 이런 거 절대 답이 안 돼. 그럼 여기다 딱 넣었어. 이거 몇 개야? 세 개. 그럼 몇 개? 홀수 개야 짝수개야? 홀수 개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은 몇 개 있어? 세 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fx는 fk랑 fx는 k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fx는 k같이 이런 함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한 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fx는 fk이면 동일한 이게 뭡니까? 아, 진짜 이해했어. 아, 요즘 동일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 나한테. 다 중요한데 이게 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편애하는 게 많이 중요해요. 구해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세 명 공통점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 아 진짜 아,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막 으아 잡아 하는데 이제 유식이가 어? 잡을까 말까 이러는 거지. 이제 떠내려가고 유식이가 아, 잡을까 말까 이러는 거죠. 네. 얘랑 얘를 구별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가 K일 수도 있고 여기가 K일 수도 있고 여기가 K일 수도 있어. 그럼 그 K가 몇 개 나와 있는 거지? 문제 봐. 3개 나와요. 근데 벌써 3개 다 나왔어.
근데 얘는 뭐가 뭐 들리냐면 여기도 있는 거야. 여기서도 몇 개야? 홀수 개나. 그럼 총 여섯 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거기서 소문시대 잘못 추가하는데 여섯 개라고? 이거 아홉 개야. 아홉 개가 나와버린다. 우리는 세 개만 남아야 돼. 어, 그러면은 이런 그 3차함수를 올렸을 때 이런 비대칭, 이걸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비대칭. 이런 비대칭의 함수에서 지금 아홉 개가 나오고 있는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대칭을 분명히 볼게요. 대칭.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어차피 의미 없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칭형이 무슨 말이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가 돼요? 극값은 네 개가 돼. 홀수 개가 안 돼. 그럼 여기서만 갔지. 그럼 이거 하나, 둘, 세 개죠. 홀수 개를 받는 K가 몇 개? 세 개. 문제에서 나온 답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문제에서는 FA와 F3을 더하면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잡고 갔잖아. FA와 F3이 극값이야. 극값끼리 더하면 0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대와 극소가 무슨 대칭이다?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뭘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됐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아, 제키라 극대가 0이거나 아, 극소가 0이거나 너 잘 듣고 있냐 지금? 극대가 0이냐? 어? 중심들이 이거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여기서만 세 개가 돼요. 홀수 개. 그러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군요. 이 다음이 중요해서 제가 꼭 잘 들어봤어요. 이 다음.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때 A값을 얼만큼 빨리 찾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자. 제가 먼저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극값이 0일 텐데. 아! 자, 이때 A값과 그 다음에 이때 A값을 제가 바로 거기다가 찾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된 거냐. 제일 중요한 게 F0이 뭐예요? 0이었죠. 아까 수치 대입해가지고 X에 0 대입해봤잖아. 어? 그러면 여기가 0이라니까. 계산은 없어. 계산하는 너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대 1.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 말하는데 한 50%는 1대 1? 알아보라. 그러니까 1대 1 알아보라.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봐봐, 방금 봐봐. 이거 몇 대 몇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얘들 위에 건 1대 2인데 밑에 건 몇 대 몇이지? 2대 3?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이름 여기는 뭐겠어요? 12 정답이죠. 이제 이렇게 풀면 시간이 안 걸리지.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접근해서.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이걸 전개하고 접근하고 진짜 다시 한번 올려보자.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상대방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죠. 그거 건너뛰고 계산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3번 이거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읽어줘. 13번 문제 참을성이 있어야 돼.
드네. 제가 그 이번에 덕후 사원 때 점수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걸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그러니까 뭐냐면 이 13번 같은 문제가 덕후 사원에서는 막 두 번에 있었던 거야. 이 정도의 문제. 그럼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대응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13번 같은 문제를 잘 가져야 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그림 문제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뭐라고? 쉬운 문제. 이거는 그림만 그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잘 봐봅시다. 자, 일단 풀기 쉽게 생겼지만 13번. Y는 2에 2마이너스 X가 있고 Y는 로그 2X가 있어. 자,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그려보자. 처음부터. 자. 가자. 자, 2의 2-x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원래 이렇게 그려죠. 1이라고 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2분의 1의 x제곱. 근데 이건 뭐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럼 x축으로 웬만큼 이동된 거야? 이만큼 이동됐으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나갔어? 0,1을 지나는 게 몇 콤마 몇을 지나갔어? 아우 정말 2,1을 지날 거 아니야. 야, 0,1을 지나니까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2,1 지날 거 아니니까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자, 그 다음에 로그 2x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1콤마.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리죠. 지금 저 굉장히 막 대충대충 그리는데 처음으로 막 지금 이렇게 각자 그리는. 왜냐면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경험으로 여러분 알아요. 지수로 이거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얘도 몇 콤마 몇을 지나. 2콤마 2를 지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을 좀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근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 점이 문제에서 말하는 x1, y. a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y는 이건 제가 이 색으로 볼게요. y는 2의 k-x 플러스 5. y는 로그 2 kx. 자, 이렇게 있습니다. 파이팅.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x축으로 웬만큼 이동하면 돼. 제발! 아무도 안 나와요. 굉장히 수련이 많이 됐구나. 아, 야, 그럼 그 수련도 수련인데 수학수련 좀 해보자. 제발. 이거 x축을 웬만큼 이동해.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지. 네? 이건 충원아 고마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말해줘. 다시 할 수 있어. k가 2보다 크겠어. 얘는 x축으로 k만큼 이동된 거고 얘는 x축으로 2만큼 이동된 거야.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갈 때는 x축으로 웬만큼 그렇죠. 아까 K-1이 있었죠. 좋아요. 이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평행이동이 중요합니다. X축을 웬만큼? K-1이라고. 야, 니네. 작정했냐?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웬만큼이야? 5만큼이고. 그러면은 K가 2보다 크겠어요, 문제에서.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 오른쪽 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고 하죠. 이번에는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로그 2x 플러스 로그 2k.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로그 2k만큼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b라는 걸 아셨어요. 여기가 x2 y2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뭐라고 하냐면 x1, 그 지금 야 문제 보고 있냐? 문제 봐봐. 문제에서 네 번째 줄 보면 x는 x1, 이 직선입니다. x는 x1, 그 다음에 x는 x2, 이 직선, 그 다음에 로그 2kx, 그 다음에 로그 2x,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넓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x는 x1, x는 x2, y는 로그 2x, y는 로그 2kx.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항상 똑같다는 것 같아. 평행 있는 관계니까 똑같지? 그럼 오류붙이기 하면 이건 평행 사변형처럼 되거든? 그럼 평행 사변형에서의 그 넓이는 이게 밑변이야. 밑변의 길이가 바로 로그 2k입니다. 이게 지금 밑변이고 높이는 지금 이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가 되는데 x2에서 2를 빼야 돼. x2에서 2를 뺀다. 그러면은 x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이 세치란 부분의 넓인데 그게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 k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k라고 했습니다. 그럼 k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k인데 내가 구한 거는 x2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k니까 x2가 결국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k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x2가 k가 되면서 어떤 그 판도라가 열리게 되냐?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것과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것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동윤아, 이게 되냐? 너 지금 어디서부터 눈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지금 서울 구경하는 표정 주고. 어, 여기 서울이야? 한강이 어디 있어? 야, 동윤아, 동윤아 어디서 눈치고 놓친 거야? 처음부터 그래. 어디서 놓쳤어? 처음부터 다 아니었어? 그 어. 핑크색 로그 2k 곱하기 어 목소리까지 말고요. 어 x 어 2 마이너스 2 대 6 여기? 두시나 야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로그 2x잖아 누나. 그리고 이게 로그 2x 플러스 로그 2k 어? 그러면은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무슨 관계라고? 평행이 이동된 관계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긋더라도 y축과 평행하게 그러면 이 길이가 다 일정. 알았어?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이 넓이를 여기다가 이어 붙이면 이거는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로그 2k이고 여기가 x1인데 2라고 제가 구하는 것 같아. 여기가 x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해결됐어? 아, 근데 표정 보수라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알았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무표정의 대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기 기원 출신들, 바둑 많이 두신 분들. 어, 여기 세 분이 바둑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거 설명할 때나 모르는 거 설명할 때 표정이 똑같아요. 호흡했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거 자 이제 그래서 야 따라 가자. 그래서 이 지금 x2가 k라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x2는 뭐의 좌표였냐면 교점의 x좌표였어요. 교점의 x좌표였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k를 넣은 거랑 내가 여기다가 k를 넣은 게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같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다 k를 넣으면 뭐가 되냐면 6이 되죠.
K를 넣어. 그럼 여기다도 K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 K 제곱은 뭐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K 제곱이 뭐가 돼? 64가 됩니다. 좋아, 이게 1제곱. 그러니까 K는 뭐가 되겠어? 8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의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럼 제가 이 흰색 지수함수에서 노란색 지수함수로 갈 때 X축으로 K-2만큼 평행이동 되고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되겠죠? 그럼 K가 8이니까 X축으로 몇만큼 이동된 거야? 6만큼 이동되고 Y축으로? 도형의 이동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5라는 걸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 새끼는 이렇게 풀게 돼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밑에 문제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나온 문제를 보면 Y는 K-2분의 5X와 Y는 K-2분의 5X 플러스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봐봐. 잘 봐.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야 지금 이거. 한 달 동안 이 한 문제만 봐도 돼. 진짜로. X축으로 K-2만큼 Y축으로 5만큼. 도형의 이동의 기울기였어. 근데 이 직선도 역시 그 기울기가 도형의 이동의 기울기였다. 이거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보여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부터 아 얘랑 얘는 이런 건데 직선도 저렇게 나오니까 K값 구해가지고 도형의 이동 기울기 교차끼리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예전에 많이 강조했던 거 여러분한테 이게 지금 fx인데 만약에 이게 fx-2 플러스 4라고 해볼게요. 아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설명이길 바랍니다. 이 멤버에서 안 바뀐다면 지금 진짜 이거 x축으로 웬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야 여기도 그 대답 좀 하면 안 되냐? 여기 무슨 남부전쟁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는 왜 대답을 하냐가 안 하고 여기만 하냐? 이거 어렵냐? 어? 자 X축으로 2, Y축으로 웬만큼이에요? 지금 좋았어, 신분이 Y축으로 와, 아니 신분이님한테 왜 웃어? 미래의 직업을 보여주고 뭔가 주냐? Y축으로 웬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었잖아. 그러면 이 점들끼리도 똑같이 X축으로 2,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야 이게 됐어? 근데 이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야. 이 문제를 치면 그러면 그 네 개의 점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런 도형이에요. 이런 도형도 똑같이 아까 너가 동근아 너가 아까 그 물어본 것처럼 얘를 얘로 이렇게 떼다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거 마스터했냐? 너 진짜 마스터했어? 이걸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근데 마스터 됐죠? 여러분이 마스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아 이거 잡혔다 이제.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 대략만 그려도 돼요. 얘가 지금 y는 2의 2-x. 얘는 우리가 k 값이 구했죠? 얘는 y는 8-x 플러스 5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x축으로 6만큼 움직여야 되고 y축으로 5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몇 분의 몇? 6분의 5인데 지금 두 개의 직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y는 6분의 5x고요. 이게 y는 6분의 5x 플러스 2. 이렇게.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자, 도윤아, 형이 너 믿는다. 이 길이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면 바로 감고버릴게요. 이 길이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했어. 도형의 이동의 기울기를 그대로 따라가. 그거 뭐 버릇거리는 거 아시죠? 어, 이거 말해도 궁신 이거 보기만 했어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자랑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길이는 몇이에요? 그게 네 한계야. 아니 이거 피타고라스 빨리 해봐. 뭐 몇이냐? 70, 60? 그렇지. 야무지게. 그럼 여기도 몇이라고요? 60, 62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할 거는 뭐냐면 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된대.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네? 공식이 있다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의 거리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외워놓고 있어요. 밑에 소문실을 써놨어. 네? 외우고 가겠어. 자, 외우는데 15초 뒤에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자, 15초, 15, 14, 0. 자, 교현아, 누가 봐. 자, AX, 눈 감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 0의 거. 말해봐. 잘했어! 자, 지우야, 눈 감아. 외워봐. 시 마이너스 시 잘했어. 동화 누가 봐요? 잘했어. 동화 누가 봐요? 봐. 아 이거 미분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도 봐. 야 C 프라임 이거 C 다시 예전 말고 알겠죠? 자 저 저 풍부하게 하지 마세요. 또 자 그다음 자 민성아 외워. 네 외우세요. 네. 야 동근도 동근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야 얘 웃기네. 자 자 그다음에. 좋아요. 자, 도현아, 외우세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너 아예 이거 보고 있냐? 네. 야, 시키야. 너 눈 감고 외우라니까 아예 여기 보고 딱 외우고 있냐? 외운 거지? 예. 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높이를 구해볼게요. 높이는. 자, 요거를 여러분 이 꼴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 5x 마이너스 6y는 0이 만들면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면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아 36 지금 그 얘랑 얘랑이 왜 똑같냐면 평행하네. 평행하니까 똑같습니다. 야 여기 무슨 미쳤냐 나? 재채기하고 왜 재채기 안 했기가 왜 웃는 거야? 아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정말 이거 집중해! 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61분에 미치겠네 한번 올라가면 36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루트 61이고 높이가 루트 61분에 36이니까 넓이가 35, 36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냐? 좋아. 자 여러분 지금 이 13번 문제 제가 진짜 K는 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는 36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44. 야 나 이거 진짜 공들여서 했다. 문제 다음부터 이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간에 너 근데 목에 붙인 거 봐요. 이거 동전 파스 아니야? 그 박찬호? 박찬호가 잘 붙인다네. 구학부터 써? 네. 목이 안 좋구나?
너도 고혈압이야. 뒷목 안 좋으면 고혈압이야. 너 목이 왜 안 좋아? 공부해서 그래? 공부 많이 하면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아. 목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 저도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목이 안 들어가죠. 뒤에까지 봐봐요. 저 아니 최대한 물어볼게요. 제가 뒤돌아라고 하신 최대만 이게 왜 받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너도 큰일이야. 너는 나랑 나이 차가 몇 살인데 벌써 원래 그 정도라고 하지. 어? 야 사람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가야 돼. 선생님 돌아가는데? 아 나는 이제 어깨가 좋아져. 근데 이게 한계야. 근데 뒤돌아갈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 이게 뒤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야. 예전에 내가 톡톡들하고 180도 미정아도 들어요. 그 휴원이가 봐봐. 아니 그래. 아니 많이 돌아가도 되는데 미치겠네. 여기 다 사버렸어. 너 돌려봐. 시키 너 30도밖에 안 돌아가네. 야 그게 최고야? 너도 신경 써. 아니야. 원래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지. 너 목이 안 좋아. 너 치우야 너 돌려봐. 너도 사오네. 너 돌려봐. 많이 돌아. 너 돌려봐. 고맙다. 돌려줘. 자,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야, 오늘 여기서 제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14번. 일단 이거 제가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게 저 더프 해설 제가 여기 위에다가 하면서 그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 분만 오시는데 3월에도 여기 똑같은 너 왜 안 오냐? 아 그렇지. 아 찐팬이네. 내 거 다 봤어 진짜? 야 이 궁신아. 아니 근데 아니 두 분 내려오시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지우야 너 올 것 같이 이렇게 신부님 왜 안 오세요? 너는 왜 하는 거야? 저는 이미 유튜브 좋아해서 다 했는데 진짜로? 야 진짜 고마워. 난 고마워. 와야 돼. 아 그럼 다 온 거 같아. 근데 거기 이제 그 더프에서 중요한 말을 제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더프 4월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아 X가 뭐였지? 뭐 아무튼 갈 때 뭐 여기 x-1분의 뭐 fx 플러스 1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14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더프 4월 이런 문제 여러분 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얘는 뭐라고? 존재할 수 없어요. 얘는 존재한다면 뭐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0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x-1분의 절대값 fx 이거의 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없거나 존재한다면 반드시 뭐로만 존재할 수 있다? 0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니까 어떤 값이라도 이 결과값이 오고 있어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후 4월 피드백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지금 이게 그 값을 갖는 건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이게 값을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문제에서도 적용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고 도는 거니까 잘 봐야 돼. 자 이걸 나눌게. 야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그냥 종료하자. 아 왜냐면 여기 송구실에서도 있는데 아 이거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해서 길게 볼 필요도 없어. 야 가자. 자 지금 이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궁신아 내가 방금 이거 존재 안 한다고 했잖아. 야, 이 새끼야. 좋아, 어째야. 말이 너무 막나간다. 자, 아, 동욱이 아주 좋아서 잘했어.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 자, 여기 봐봐. 너도 왜 웃었냐면 너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존재하려고 딱 말했는데 동의가 말해가지고 말 안 했는데 혼나니까 다행히 나는 소리인 거지. 자, 여러분 이거는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존재 안 한다. 근데 얘가 왜 존재 안 하는지 좀 자세히 말해. 대박. 이거 몇 차함수야? 2차함수. 2차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의 기준이 뭐야? 마이너스. 잘했어. 마이너스. 야, 근데 이 길이가 기울기야. 야, 이제 좀 재수도 하고 우리 좀 잘하자. 2차 함수에서는 절편에서의 기울기가 절편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생각을 하지 마. 어? 이천아 여기서 신이 없으니까 나도 못해. 야, 여기 야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야. 이 길이 그대로 말하면 돼. 아무 생각하지 마. 어? 생각은 내가 할게. 아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왼쪽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인데 그대로 올린 거니까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거 되는 거지. 극한값은 왜 존재하지 않느냐?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오늘 진짜 이것만 할 거야. 이거 여기 주제가 깊어. 이거 나중에 쇼츠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좌함이 있는 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선 좌극한인 거죠. 근데 우극한이 뭐가 된다고요? 2가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미분 불가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면 문제에서 이거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인데 여러분 미분 가능한 식에서 미분 불가능한 식을 빼면 100%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어? 짝이 잘 맞아야 돼. 민성아 너 완벽해? 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완벽해. 아 진짜로. 아 형이 볼 때는 너 좀 완벽해. 진짜. 야 잘 봐봐. 미분 가능한 식에서 미분 불가능한 식을 빼면 100% 미분 불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문제? 야 지금 이렇게 알아주기 쉽게 말하는데 지금 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해됐죠? 다 좋았어. 자기 딱 다 아는 것 같아. 미분 가능한 식에서 미분 불가능한 식 되면 미분 가능이니까 아 미분 불가능한 식에서 미분 불가능한 식을 빼야만 비로소 항상 미분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미분이 불가능해. 이해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이해됐어요. 어 좋아. 아주 좋았어.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똑같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건 뭐야? 이 야 좌극한 길이 빼면 뭐야? K-2잖아. 우극한 길이 빼면 K 플러스 2잖아. K-1이랑 K 플러스 2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0이고 얘는 4인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야? 어? 아니.
얘가 이게 됐어 안 됐어?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0. 여기서 여기 빼면 0. 같은 수 있는 거지. 미분 불가능한 시에서 미분 불가능한 시를 뺐어야만 미분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여지가 있다는 거야. 항상 미분 가능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해 됐습니까? 그만?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단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주 좋아. 근데 이 미분계수는 극한 값이야. 오케이? F 프라임 1을 좌극한이라고 하면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인데 리미트 X가 1로 1 좌극한일 때 X-1분의 F값이라고 하면 이거는 극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 미분식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있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다. 자 여기서 조금만 들어볼게요. 봐봐. 여기 집중해야 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절대값을 붙여볼게요.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세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미분 불가능할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5일 수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뭐야?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걷어서 올린 거야.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지. 이 함수는 어떤 함수다? 아 여기서도 좌미분계수는 똑같이 마이너스 2, 우미분계수는 똑같이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이 고민만 해봐. 머릿속. 물론 안 하시겠지만 오늘부터 바로 안 하시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3, 3도 안 된다. 왜냐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야. 마이너스 2지. 3에서 2 빼는 거야. 1. 그럼 마이너스 1과 2는 달라. 다른 거지. 지금 우리는 같게 만들어. 각기 만들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랑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해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1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나 기울기가 있고 1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 지금 이 경우일 때만 이게 가능한 fx. 근데 이게 fx가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체크한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힘들지? 야, 힘내라. 기억. F'1은 0이 아니다. 자, 보세요. 미분에서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면 빡상! 따따란따 빡상!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면 미분 가능해서 미분 불가능을 빼니까 뭐 있어?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얘는 존재하지 않구나. 존재한다면 뭐로만 존재할 수 있다? 0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0으로 얘가 존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0으로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미분 가능해서 미분 불가능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F'는 0이 될 수 없어. 자, 니은 Fx가 극값을 갖지 않으면 F'는 2다. 자, 봐봐요. 지금 이게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 근데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야. 야,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1이야. 내 밑줄 걸어놨어. 그러면은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데 그 극값 받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리거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데?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게 되는 거 불가능하죠. 이해됐나, 방금 이거? 너 이 새끼 이 생각, 딴 생각하고 있어, 나 지금. 이 새끼 오늘 몇 시간 안 되는데? 컨디션 좋나, 이 새끼? 자,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이수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F'는 뭐가 되겠어?
측면에 적어놨잖아. 어?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2는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계산은 없어. 해석 문제에서 계산을 하는 2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해석 문제는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말하는 거는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마스터가 돼. 아까 저기서도 마스터가 됐듯이 여기서도 마스터를 해야 돼. 이 부분. 자, 그냥 이제 디귿을 가겠어. 디귿. X는 2에서 극소값. X는 K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자, 가자. 자, 이제 마지막이야. 근데 이것도 계산 없어. 쉬워. 간다. 자, 이 그림에서 X는 2에서 극소값, X는 K에서 극대값이라면 이렇게 그려줘. 여기가 K. 여기가 2. 전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 소탄시키는 친구 안 했다는 거야. 3차 함수를 그린 겁니다. 이어서. 야, 그래 안 그래?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K이고 여기가 2.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F'X가 3X-K X-2입니다. 맞죠? 야, 맞아, 맞아. 지금 K2에서 지금 극값 가지니까. 어? 틀렸어, 벌써? 어? 여기가 아닌 것 같아? F'X. 자, 여기서 F'이에요. 좋아. 도윤이랑 은근히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마지막 피앙세를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는 거야? 야, 너희 지쳤다는 뜻이야. 야, 왜 이렇게. 자, 도윤아. 자, F'이 이 그림에서 F'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미분에서 뭐 했어? 아니 아까 이었잖아. 야 도현아 알지 지금? 아까 여기가 좋아. 여기서 이었어. 저 좋아요. 도현아 여기서는 F'이 뭐 했어? 그렇지. 정확하게 말해줘 이제. 그,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 그럼 이때는 K가 뭐가 나왔냐면 3분의 5가 나와. 그리고 이때는 K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정확히 미분 가능성, 자기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싶다. 지금 이 문제만 보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교본 같은 문제. 잘 보시면서 째끼로 마시기 바랍니다. 야, 제가 오늘 너무 잘. 야, 15번도 지금 설명을 꼭 했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어? 제 마음이 전해진다면 15번, 21번은 안 해도 돼. 22번은 너네가 한 2032년에 풀 수 있는 문제야. 2032년. 알았지? 그때도 수능 공부 할 것 같으면 2022번으로 몇 피드백해. 근데 2032년에 풀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고 싶어. 근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올해 풀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한 문제랑 15번, 21번 전부 피드백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